식도 전에 와, 이건 이제 저녁으로. 이제 점심 때 새벽에 받아보시고, 점심을 이렇게 드셨으면, 식사하셨으면, 저녁에 맥주 한잔 간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모형 아니에요? 네. 가짜 아니에요? 쉬림프 바스켓입니다. 통새우 들어가 있고요. 바삭한 통새우에 24가지의 감자를 가지고 테스트를 거쳐서 이거? 가장 맛있는 감자 튀김으로 만들었습니다. 케이준 프렌치 프라이입니다. 와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머리까지 있죠? 나 진짜 머리까지 다 먹는데. 이거 못 맛있겠다. 참아요. 이거는 저기 뭐야 우리 집에서 편의점 차 타고 가야 돼. 또 이거 맥주 사 와야 돼. 편의점이 집 근처에 없어도 맥주 사 와야 돼요. 이건 맥콜로 끝날 일이 아니야. 짭조름하게 있어서 진짜 약간 맥주가 필요해요. 감자튀김도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이거 그냥 후라이팬에 돌리면 돼요. 진짜 팝콘 대신 프렌치 바스켓이네요. 영화 보면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서. 먼저 드세요. 저는 맥주 따를 아싸.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저도 제로 한 잔만. 나눠 먹죠. 네, 나눠 드시죠. 식어도 맛있네. 장난 아니죠. 이거는 이건 못 참는다, 진짜. 이건 저도 못 참겠어요. 이건 진짜 따주셔야 될것 오세요. 같아요. 여러분, 저는 맥주에 거품이 별로 안 좋거든요. 나 어제 꼬깍꼬깍꼬깍꼬깍. 맥주 따르는 거 보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다뤘어, 어제? 진짜 맛있게 따른다고.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품이 일어나지 않는 각도. 그래도 거품이 또 너무 없으면 안 돼. 마지막에 한요 정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엔젤린까지. 맥주 장인. 제로예요, 제로. 예. 만약에 우리 남편분은 술을 좀 하시는데 우리 와이프가 술을 못 먹어요. 근데 약간 이게 음주라는 게 적당히만 하면 솔직히 연애할 때도 음주가 조금 필요해요. 용기가 나거든. 술이 들어가면 용기가 생겨요. 이성균 아저씨 벌칙주. 사람이 약간 술이 들어가면 서로 진솔해져서, 물론 저는 남편이랑 둘이 죽을 때까지 마시지만, 약간 부부의 날 특집 아닌 것 같아. 이거 코플에다 갈때 저는 약간. 뻗을 때까지 마시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집에서 먹는 거 좋아해요. 저 되게 생각보다 되게 집순이에요. 집에서 좀 편하게. 해서 요거는 진짜 완전 완벽하게, 오, 너무 좋잖아. 이만한 조합이 어딨어요, 세상에. 얘네는 완전 조합이 거의 바늘과 실이고, 와. 떨어질 수 없어요. 이 둘은 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무조건 붙어 다녀야 돼요. 피맥도 피맥인데, 여러분. 이렇게 저희 쉬림프 바스켓이랑, 야. 여러분 제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제하고 오셨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랑 분위기가 잡히면 평소에 못하던 얘기들이 술술 나와요. 쌓아뒀던 것도 나오고요. 그러다 이제 오빠 있잖아. 저번에 책사이에서 비상금 나오더라. 그거 내가 썼어. 내일 받았어. 이런 거 있잖아. 뭐라고? 아, 동호님은 콜라랑? 이제 아이들은 콜라랑 먹어야죠. 어른들은 이제 맥주랑 마시고. 감자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맛있겠다. 와, 이거 양념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근데 진짜 잘했죠. 이게 근데 테스트를 엄청 많이 거쳤더라고. 여기서 24가지 정도 감자를 다 가져다가 다 테스트를 거쳤대요. 가장 막 머리까지 와, 있어. 새우 크기 보세요. 새우 크기 머리까지 있는 보세요. 통새우. 근데 파 아이들은 페페. 이렇게 맥주 대신 콜라랑. 대박이야, 홍구리님 봐. 에이, 여보, 내일 하라고 내가 거기 모아둔 거였어. 근데 이제 다리 덜덜덜덜 떨고 있어. 식탁 아래로 다리 덜덜덜덜 떨고 있어, 막. 그 이제 친구들한테 단톡방에 올리지. 야! 야, 못 간다. 끝났어. 걸렸어. 너네만 갔다 와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남편 없어요. 괜찮아요. 혼자 먹어도 맛있습니다. 아, 좋다, 근데 진짜. 대령이요. 근데 지금 머리까지 있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머리가 되게 머리가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는 튀김에. 거거든. 아예 안 해. 이 사람이 안 해. 와. 감자도 진짜 맛있고.
이거는 계속 먹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볼까? 제가 이거 해볼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아, 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한 조금 넉넉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감자가 있으니까, 그쵸? 응? 이거보다 조금 더 우리 공주가 옆에서 다다다다다 이 정도? 어때, 어때? 아, 쉬림프 바스켓 이건 정말 맛있다. 아, 튀기듯이? 튀기듯이? 오케이, 이 정도 해가지고 튀기듯이. 자, 튀기듯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양념이나 이런 건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간단해요. 그냥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르신 다음에 조금 따뜻하게 예열한 다음에 한 중불에서 4분 30초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자, 아 얘네는 튀기기도 전에 맛있게 생겼네. 여러분 이거 나오는 거 보세요. 잠깐만 예열된 다음에 자 어느 정도 예열이 됐죠? 얘네는 생긴 거부터가 아예 튀기기 전부터 맛있게 생겼어. 보세요. 자, 나옵니다. 와, 신난다. 어머, 이야, 비주얼 보소. 요건 이제 냉동 보관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쟁여두시고 안주 드실 때마다, 간식 먹고 싶으실 때마다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튀기듯이. 이거 막바로 튀기면 진짜 맛있겠다. 그렇죠. 여러분. 양념 같은 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꾸러미도 하시고, 이거 단품으로 추가 구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 맛있어요.